오늘의 시그널은 모델 솔루션입니다.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. 네, 모델 솔루션도 AI 시대와 관련이 있는 종목이고요. 확실히 갤럭시 S24, 다 생각은 똑같았죠. 그동안 맨날 그 얘기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? 그 맨날 뭐가 나 뭐 달을 찍느니 뭐니, 아니 나는 여자친구랑 남자친구 서로 데이트하러 할 때 애플 아이폰으로 인스타 감성샷을 남기는 게 중요한데 그 뭐 달에 뭐 표면을 찍는 게 도대체 뭐가 중요한지 아무도 공감을 못했잖아요. 그 달을 땡겨 찍는 게 뭐가 중요해. 무슨 과학 우주소년단도 아니고. 그래가지고 아무 반응이 없었고 실제로 판매량도 완전 죽었죠. 물론 코로나 시대인 것도 있었지만. 근데 지금 갤럭시 S24 그 이 예상 판매량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수치가 나오고 있죠. 지금. 뭐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S 시리즈 나오는 동안 16 이후인가? 계속 줄어들고 있었는데 드디어 반전하는 지금 이 수치가 나올 지금 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. 근데 거기 그것과 함께 또 갤럭시 링의 출시 소식이 있잖아요, 이번 연도에.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생각해 보면은 앞으로 무궁무진할 것 같지 않습니까? 이제 뭐 예를 들어 타노스의 글러브 같은 것도 나올 것 같아요. 손에 장갑을 꼈는데 거기에 인공지능이 탑재되어 있는 거죠. 혹은 모자를 썼는데 그냥 패션 모자가 아닌 거예요. 자기 무슨 뭐 인간 인체 신체 리듬을 뭐 파악하고 뭐 이런 거를 탑재할 수가 있잖아요. 모자에다가. 아니 발찌에다도 할 수가 있고. 그렇죠? 슬리퍼도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이고. 이제는 이 옷가지들이 다 인공지능이 탑재된 무슨 저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. 갤럭시 링도 반지 모양을 한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점점 다양해지는 거예요, 이제. 갤럭시 S24가 인터넷이 안 되는 상태에서도 통번역이 가능한 어쨌든 엣지 디바이스 가잖아. 근데 엣지 디바이스의 그 모습이 이제 다양해지는 거예요. 핸드폰뿐만 아니라 이 링 형태로 나왔고 우리가 귀에 끼는 거 있고 애플의 비전 프로처럼 쓰는 안경처럼 쓰는 게 있고 이제 몸에 탑재할 수 있는 모든 형태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. 맞죠? 앞으로 뭐 무릎 패드에 붙일 수도 있는 거예요. 저 무릎 관절이 안 좋은 사람들이 무릎 패드 모양을 뭐 붙여가지고 뭐 우리 그 타이트하게 붙여서 쫀쫀하게 해주는 거 있잖아요. 거기에 이제 인공지능이 탑재된 무슨 이제 IT 제품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. 그럼 이제 다양한 프로토타입이 필요할 거예요. 프로토타입이 우리가 나오기 전에 신제품이 출시가 되기 전에 여러 그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이 그 저기를 해야 되잖아요. 여러 가지 성능 테스트나 이런 걸 해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그것들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시대가 오면은 이 모델 솔루션이 혜택을 보는 거죠. 왜냐면 모델 솔루션이 하는 일이 프로토타입 제품 제작 이게 중심이에요. 그러니까 프로토타입은 이제 본 제품이 나오기 전 단계를 얘기하는 거죠. 전 단계에서 우리가 뭐 이 뭐 핸드폰 가게 가면은 그 있잖아요. 핸드폰이랑 똑같이 생긴 무슨 뭐 나무로 생긴 그런 거 있잖아요. 그런 것도 뭐 그런 것이고 신제품 디자인이라든가 뭐 금형 사출 그리고 위탁 생산 종합 제작 솔루션 다 합니다. 그러니까 삼성전자든 애플이든 구글이든 마이크로소프트든 아까 말한 다양한 기기로 이 엣지 디바이스의 형태가 나타날 때 그런 프로토타입을 만들 이 단계가 많아진다는 것이죠. 이것을 왜 그러면 삼성전자, 애플, 구글, 마이크로소프트가 다 하지 않느냐? 이거는 사실 이것까지 다 하는 것보다는 모델 솔루션 같은 회사에 용역을 주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. 그 많은 것들을 이 지금 삼성, 애플, 구글, 마이크로소프트는 거기에 투자를 해야죠. 이 제품을 어떻게 하면 똑똑한 무슨 인공지능을 탑재할 것인가. 그 인공지능 개발에 힘을 써야지 이것은 사실 뭐 굳이 구별을 하자면 이 어떤 고난이도 최첨단 이런 것들은 아까 전에 그런 IT 기업들이 하고 이런 것들은 용역을 주는 거죠. 그런 게 훨씬 효율적이고 그런 면에서 모델 솔루션은 할 일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. 그리고 아까 전에 제품 디자인 얘기를 했는데 개인화가 가속화될 겁니다. 아까 말한 대로. 개인화가 가속화돼요. 그래서 뭐 아이언맨 수트랑 똑같은 거죠. 아이언맨 수트도 그 비서도 있고 친구도 있고 있는데 다 다른 걸 만들어주잖아요. 다 개인화를 시켜가지고. 앞으로 엣지 디바이스도 다 개인화가 될 거예요. 여러 타입이 나올 거예요. 지금 갤럭시 S24는 뭐 네 타입으로 나오는데 만약에 뭐 나중에는 막 20가지 타입이 나올 수도 있고 갤럭시 링도 막 개개인화 해가지고 애들 것도 나올 수 있고 엄마 아빠 것도 나올 수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 용도 나올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해지고 개인화가 되는 이 추세 속에서는 다양한 프로토타입을 만들 필요가 있고 용역을 줘야 되니까 모델 솔루션이 할 일이 많아진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모델 솔루션 신제품 디자인 그리고 프로토타입 제품의 생산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업체인데요. 자, 가격 전략도 살펴보겠습니다. 네, 아까 엔캠을 보셨는데
주가의 흐름이 엔캠은 이제 2020년도 3년 전에 주가의 그 고점을 뚫고 있는데 모델 솔루션은 지금 8월 달에 상장을 했는데 그 고점을 이제 벌써 이제 점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. 지금 여기서 한번 뚫었다가 살짝 밀렸죠. 지금 여기만 뚫으면은 새로운 곳이 열리는 게 딱 보이죠. 한 번, 두 번, 세 번, 네 번, 다섯 번. 이 지금 1월 8일에도 지금 뚫으려다 실패했죠. 두 번째입니다. 1월 8일 날 뚫으려다 실패한 것이 아주 의미가 없진 않아요. 왜냐하면 이 벽을 약하게 한 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지금 도전할 때는 이 매물벽이 약화되어 있겠죠. 만약에 여기를 계속 두들기다가 한 번에 뚫는 순간 2만 원 이상으로 날아갈 가능성이 있겠죠. 그러니까 우리는 2만 원 밑에서 매수를 한 다음에 2만 원 이상으로 가는 그 뒤에는 위에가 아주 백지 상태이기 때문에 목표가를 그냥 딱 마디짓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. 2만 5천 원 정도를 목표가로 해서 2만 원 밑에서 매수하는 전략 이런 것이 지금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네, 지금 모델 솔루션 이제 신고가 영역으로 가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. 2만 원 밑에서 매수로 해서 2만 5천 원 정도 일단 1차 목표가를 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. 자,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